뉴욕 한인내일협회가 한인내일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법 관련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18회 미주 한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한인체육단체 회장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년 전 동포사회 성금을 종잣돈으로 마련한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끝내 매물로 나왔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67F노선에 특별 처리반을 설치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한인내일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법 관련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뉴욕타임즈의 왜곡된 탐사 보도로 타격을 입은 한인업주들을 위로하고 법적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서류 미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주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노동법 세법 관련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뉴욕 한인내일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세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내일협회장은 뉴욕타임즈의 왜곡된 보도로 타격을 입은 한인업주들에게 정확한 최저임금 법규를 소개하고 서류 구비를 도와 뉴욕 정부의 단속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서류가 미비해서 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이화경 변호사는 종업원의 이름, 주소, 시급 등이 명시된 고용주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어도 고용주 기록이 없으면 단속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똑같은 출퇴근 시간이 기록돼 있으면 단속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해 종업원들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적어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8시, 뭐 10시부터 8시, 10시부터 8시, 365일 다 똑같습니다. 그런 서류는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이외에도 한 주에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경우 오버타임으로 간주하고 최저시급 8.75달러에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한인업주들의 단속 대비를 적극 도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제18회 미주 한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한인체육단체 회장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재미 한인 동포가 단합하는 미주 체전을 위해 한인 지역 단체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박민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체육단체 회장들이 제18회 미주한인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제 플러싱 금강산에서 진행된 회견에는 안경호 재미대한체육회 회장 및 한인체육단체장들이 참석해 막바지에 이른 미주체전 준비와 홍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안경호 재미대한체육회 회장은 미주체전은 체육회만 행사가 아니라 한인사회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미주동포 전체 행사라고 강조하며 지역단체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건 체육회만의 행사가 아니고 한인동포사회의 전체 행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동포사회 일익을 담당하고 동포사회는 또 우리 미주체전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제18회 미주체전이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볼링, 골프, 사격, 수영 등 20여 개의 종목에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총 2,7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회 미주한인체육대회는 오는 6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9년 전 동포사회 성금을 종잣돈으로 마련한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끝내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법적 소유주인 최영터 씨는 지난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 매각을 결정했고 2주 전 169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와 베이사이드 에비뉴에 있는 센터 건물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한인사회 대대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2006년 7월 115만 달러에 구입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하지만 매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건립위원회를 꾸려 건물 운영을 맡았지만 모기지 상환과 건물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용 마련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임대용 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건립위는 당초 건물 개조를 통해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한 자금 충당은 물론 관계자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센터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최 씨는 건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내릴 예정이라며 매각이 완료되면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기부금 환원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됐는데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 뉴욕시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고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우선 렌트 안정법에서 벗어나는 월 렌트의 최고 한도액을 기존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또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연소득도 최고 20만 달러에서 22만 5천 달러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입자들의 입주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반면 렌트 안정 아파트 집주인에 대한 규정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1개월 이상 비어 있을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렌트 인상률을 현행 20%에서 7.5%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아파트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렌트에 영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입자가 공사 비용만 지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주인에게는 A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벌금도 인상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공탁금 7만 달러 중 총 3만 8천 달러가량을 사용하고 남은 3만 2천 달러 가까이를 김민선 회장에게 돌려줬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의 단독 입후보로 선거를 진행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산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김민선 회장의 공탁금 7만 달러 중 선거 공보 제작비와 선관위 활동비 등의 지출 포함 총 3만 8,131달러를 사용했다며 자세한 지출 내역을 밝혔습니다. 즉 신문사하고 방송사에 12,750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벽면에 붙어있는 저 선거 공보를 우리가 2만 불을 제작 인쇄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4,280불이 소요가 됐고 총 3만 8,131불 구전이 지출이 됐고 이현진 선관위원장은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사용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회관을 이용해서 모든 선거물을 보고 관리하려고 했는데 한인회관을 결국은 제가 민 회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노력해봤지만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선관위는 총 지출을 제외한 31,868달러를 김민선 회장에게 반환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7번 전철은 뉴욕시 전철 중 최악의 노선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 7번 전철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번과 7번, F전철 등에 특별 처리반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7번 전철을 비롯해 운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6번 전철, F전철 등 3개 노선에 특별 처리반을 배치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처리반 직원들은 해당 노선의 전철역에서 출퇴근 시간 수월한 승하차와 신속한 출발을 위해 승강장에서 교통 정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선로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트랙 인스펙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열차 내 승객들의 승하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착역과 다음역에 대한 안내도 기존보다 몇 초가량 빨리 방송됩니다. 또 충분한 자금 확보를 통해서 출근 시간대에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3개 노선을 시작으로 뉴욕시의 나머지 지하철 노선에 대한 운행 실태를 조사한 후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120만 명에 달하는 경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입니다. 경범죄로 티켓을 발급받았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급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이 경범죄로 인한 체포영장으로 발목을 잡힌 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규모 사면 프로그램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실의 한 사법보좌관은 현재 경범죄 관련 영장 발부의 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단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로 인해 티켓을 발부받은 이들의 40%는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경범죄 체포영장 발부가 저소득층과 홈리스, 정신이상자 등에 집중돼 있다며 벌금에 대한 부담으로 법원 출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셀프 주유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 상원에는 셀프 주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됐는데요. 셀프 주유가 허용되면 휘발유값 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49년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주유소 급유 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훈련받은 종업원이 주유하는 이른바 풀서비스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유 시 화재 위험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는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단 두 곳뿐인데다 이달 초 오리건주 하원에서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뉴저지주에서도 지난 14일 주 상원에 셀프 주유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3년간 각 주유소에서는 셀프 주유와 풀서비스 주유가 제공돼야 하고 이후에는 셀프 주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노약자와 장애인 고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셀프 주유로 종업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휘발유값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얼바인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종과 남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며 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현장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잔칫날인 만큼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는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타인종들의 축제 참관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It's really wonderful, very educational, and we really enjoy the performance. The festival seems to be a lot bigger, a lot more people, and a lot more crowded. Yeah, it's all good. Yeah. 한인과 타인종 커뮤니티의 조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얼바인 한국문화축제는 올해 6년째를 맞으며 해가 갈수록 행사와 공연이 더 짜임새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가 조화스럽게 평화스럽게 삶으로써 우리 2세들이 학교에서 부대접을 안 받고 올해 축제는 55개 부스가 들어섰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축제에 참가해 한국 특산물을 소개했습니다.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달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전국 대학생 단체의 축제 참가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축제는 전해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국 고유 문화 축제로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시 총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4지구에 출마한 데이빗 류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출마자 데이빗 류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60번, 60, 60 표시하면 돼요. 볼펜 가지고 까만 색깔, 블루 색깔 볼펜 가지고 60번 쓸거 하시고. 기호 60번으로 출마하게 되는 류 후보는 선거에 앞서 간발의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밝히며 한인들의 한 표가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긴 거 아니에요. We are tight. 진짜 이기면 50표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표 한 개 한 개씩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일 있을 선거는 LA 지역의 짝수지구 시의원 등을 뽑게 되는 선거로 류 후보가 출마하는 4지구는 한인타운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지구는 현재 탐 라본지 의원이 맡고 있으며 임기 제한으로 인해 시의원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LA타임즈 역시 류 후보와 램지 후보의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램지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현상 유지를 할 것이며 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선거의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게 되며 우편 투표 용지는 19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됩니다. 각 지역의 투표소는 lavote.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단체 관광에 나선 중국 회사원 수천 명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비용을 모두 회사 대표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프랑스의 대표적 휴양 도시 니스. 아름답기로 유명한 니스 해변이 하늘색과 흰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줄잡아 6,400여 명. 초대형 퍼레이드에 나선 듯 보이지만 모두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으며 한껏 기분을 냅니다. 이들은 중국의 거대 재벌인 텐사그룹 직원들로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꺼번에 프랑스 여행에 나섰습니다. 이날의 주요 행사는 해변가에 거대한 글자를 만드는 것. 직원들은 오와 열을 맞춰 텐사의 꿈은 훌륭하다는 글자를 만들었고 사람으로 만든 가장 긴 문구로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기까지 400억 원이 넘는 여행 경비는 회사 대표인 리 진유안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We chose Nice because it's the most beautiful city in the world and for Chinese to be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sea is incredible. That's why we invited our best employees for the trip.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 관광업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 이번 여행을 위해 회사 측은 200여 개의 호텔을 예약했고 147대의 버스를 빌렸습니다. 이들은 니스에 오기 전 파리의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According to Le Parisien newspaper, they made purchases estimated at around 13 million euros, partly on luxury goods. 니스시도 텐사 직원들의 방문으로 단숨에 24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관광객 숫자에 놀라 니스 시민들은 여행 비용을 모두 회사 대표가 지불했다는데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20대 흑인이 70대 한인노인 3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구경찰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20대 흑인 남성은 주문을 하려던 서모 할아버지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일행이 매니저를 부르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인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올 여름부터 경찰관 몸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는 바디캠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토마스 크럼터 나소 카운티 경찰국장은 8월 1일부터 세계 경찰서 31명의 경찰관에게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럼터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사건 또는 사고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부당한 전기요금 고지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기공급업체 PSENG 측은 미터기 측정 시스템의 오류로 지난 3월에만
5,755명의 주민에게 부당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PSENG 측은 해당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가 한인 비영리단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퀸즈 YWCA 강당에서 열리고 비영리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지켜야 할 법들, 회계관리 등이 다뤄집니다. 세미나에는 찰리 이와 제이크이 회계사가 강사로 참여하고 $20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